최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군함건조 능력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현대중공업은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의 기공식을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현대 해군 무기체계 중 엄청난 고난도 기술을 요구하는 이지스함을 1년 만에 건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건조할 때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공법으로 한국은 기존의 건조 계획보다 1개월이나 빨리 건조한 경험이 있어 세계는 한국의 조선 기술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세로 한국 해군은 2030년까지 총 12척의 이지스함을 확보한다는 목표에 일본이 굉장히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데 애써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기에 이르렀지만 일본은 아직도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가 독도를 두고 교전이 벌어지거나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더욱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무기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함은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한국의 조선 기술이 군함 건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일본이 왜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지구 어느 분쟁 지역보다 뜨겁습니다. 과거 중동 분쟁 지역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동 국가들보다 동아시아의 강대국들의 군사 무기들이 더욱 고도화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초유의 관심사로 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이 동북아시아 전세의 판도를 뒤집을 이지스함의 기공식을 열면서 신의 방패 건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은 무게 8,100톤으로 현재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경하 배수량이 7,600톤인 것을 감안하면 약 500톤이나 크기가 증가했고 국내 구축함 중 최대 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건조 중인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강의 이지스함이라고 평가받은 세종대왕급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하는데요. 군 관계자는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대비해 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되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통합소나체계를 탑재해 대잠 작전을 포함해 작전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지스 전투체계와 더불어 기본 무장은 5인치 함포, 근접 방어무기체계, 함대공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어뢰 등의 무장이 탑재되는데요. 정확히 어떤 무장이 탑재된다는 것은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베일에 쌓여있는 한국형 초음 속 대함미사일이 탑재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발사 시험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공개된 영상은 지대함 미사일이었지만 함대함 형식으로 개량해 이번에 만들어질 이지스함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주력 대함 미사일인 혜성은 아음속 대함 미사일로 최고 속도가 마하 0.95 정도인데요. 이번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함 미사일의 경우 마하 3에서 4 이상의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며 요격이 어렵습니다. 또한 수면 위 수미터 고도로 바다에 붙어가듯이 초저공 비행하면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워 요격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초음속 엔진 기술, 정밀 제어 기술, 초고온 내열 소재 등 첨단 항공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여서 아음속 순항 미사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미사일 기술은 아직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응에 있어도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함을 동서해안에 배치하면 300km에서 500km 떨어져 있는 적 항모 등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개발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기존 순항 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빨라 적 함정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 미사일의 생존성과 파괴력이 더 향상된다며 우리 영해에 접근하는 세력에 대해 더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국방부의 설명은 절대 허언이 아니었으며 공개된 영상에서는 초음속 미사일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지선 위에 표적 그물을 통과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국방부의 말에 힘을 보탰습니다. 실제 미사일의 속도는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속도였으며 영상에서도 초저속 촬영을 통해서야 간신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이 바지선 위 그물을 받치고 있는 쇠기둥의 명중에 쇠기둥을 부러뜨리는 모습으로 종전에 시험했던 장면에서 네티즌들은 빛의 속도다,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군 당국이 공개한 영상에서 국산 초음속 미사일은 발사 장면과 외형 등이 러시아의 P-800 야혼트 초음속 미사일과 흡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우리 초음속 미사일이 야혼트 기술을 활용해 개발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이를 어느 정도 확인해 준 셈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이 러시아에 야혼트를 앞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혼트는 길이 8.9m, 직경 70cm, 무게 3.1톤이며 최고 속도 마하 2.5에서 3에 고속으로 최대 300km에서 6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재원은 기밀이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야혼트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길이 6.6m, 직경 53cm, 무게 1.5톤이고 탄두 중량은 250kg가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적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 설계를 했으며 야혼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적의 눈에 쉽사리 발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명중률 면에서도 레이더 및 열영상 장비 등 다양한 정밀유도 장비를 갖춰 정확도 면에서도 더 높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는 국산 초음속 대함 미사일 탑재로 동북아 해전의 판도를 바꾸는 전력으로 거듭나게 된 것인데요. 일본은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에 탑재되는 또 다른 무기체계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군사무기 전문 사이트 한국만능론에는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대해 소개하면서 차세대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수직 발사체계에 집중 조명했습니다. 일명 KVLS2인데요. 한국만능론은 KVLS2가 미국의 수직 발사체계인 MK-41보다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KVLS2의 높이는 9.8m로 MK-41이 7.7m인 것을 감안하면 약 2m가 더 깁니다. 이는 러시아의 함정 수직 발사 체계보다도 길며 일본 한국만능론은 한국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함으로 ICBM을 발사하려는 의도로 크기를 키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에는 대부분 한국이 또 허세를 부린다, 또 미국 수직 발사 체계에 K만 붙였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몇몇 일본인들은 정확히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수직 발사대의 크기를 키우면 장래의 미사일 발전에 대응할 수 있고 대한미사일도 격납하려면 별도의 사연장 발사대가 필요 없어지므로 정비 및 운용면에서 유리하다. 연료와 작약이 많을수록 미사일은 당연히 대형화되기 마련이다. 그것을 수용하는 수직 발사관이 더 커지면 더 긴 사거리의 고위력 미사일을 탑재할 때 따로 전용 발사대가 없어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미국도 MK-41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려고 하니까 대형 수직 발사 체계를 개발하고 있어. 한국이 그것을 먼저 시작한 느낌이야라며 함정의 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해 담을 수 있는 용기부터 개발했으며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미사일 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격납할 수 있는 발사대부터 대형화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큰 수직 발사대를 개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현무사의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KVLS2의 크기가 현무사-함대지 미사일에 맞게 제작되지 않았나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물리학자는 현무사가 마하 12로 하강하게 되면 TNT 3600톤의 위력을 갖는다고 설명하면서 현무사 4발이면 히로시마 원폭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그 물리학자의 계산이 맞다면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함에 16발의 현무사가 탑재될 시 웬만한 대도시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디스트로이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차세대 이지스함은 적을 탐지하는 센서들도 성능 면에서 더욱 개선됐습니다. 신형 이지스함에는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9이 탑재되는데요. 베이스라인은 전투체계의 형상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이지스 전투체계 구성장비가 개선돼 기능과 형상이 크게 변할 경우 새로운 베이스라인 번호가 부여됩니다. 베이스라인 9은 가장 최신 버전인데 적의 탄도탄 미사일 대응 능력이 이전 버전에 비해 대폭 향상됐습니다. 세종대왕함 등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세척의 이지스함 전투체계는 베이스라인 7.1 버전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개선된 버전의 전투체계가 탑재되는 것입니다. 전투체계에서는 수입에 의존하지만 반면 차세대 이지스함의 대잠 음파탐지기 체계는 국산을 탑재할 예정인데요. 한국은 높은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중탐지 장비도 장족의 발전을 이뤘는데 국산 소나 체계가 외국산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은 수준까지 왔습니다. 일명 통합 소나 체계로 불리는 차세대 이지스함 음파탐지기는 다종의 소나 센서를 통합 운용하는 전투함용 통합 소나 체계인데요. 소나 체계를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음향을 구별해낼 수 있으며 탐지 범위 또한 비약적으로 늘어나 적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나 대잠 공격 능력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핵잠수함과 일본의 리튬 잠수함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능력이 무시무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이지스함은 혼자서 해역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날로 늘어가는 한국의 군사력에 박수를 보내며 동북아의 힘의 균형에서 중심축을 맡고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